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곳을 방문하는데 옛 고성에서 시행하고 있는 맹금류 보호 및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종 쇼를 하고 있는 곳인 이글 아레나에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맹금류와 올빼미종을 담당하는 공식 번식 코디네이터가 상주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통해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육종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인 곳입니다. 이곳은 호텔 주인장이 강력히 추천하는 곳으로 맹금류 쇼와 라운지에서 커피 맛이 최고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아침 일찍 조식을 마치자마자 다음 목적지인 파트샤트 타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일찍 도착하여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어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제 입구를 지나 이곳의 뷰포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보는 경치는 장관 중의 장관인데 레이크 오시아흐가 넓게 보이지 않아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곳이 커피 맛이 최고라는 바로 그 카페입니다. 그런데 오픈 타임이 10시 30분으로 직원들이 테이블 세팅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성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마시는 커피 맛은 과연 어떨까 하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유럽에서 유일하게 맹금류를 보호하고 조련하고 육종하며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유일한 성입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 그들이 행하는 것을 모두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취지가 좋고 풍광이 너무 좋아 방문하길 잘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약 100km 승용차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파트 샤트타인으로 갑니다. 이곳은 크로아티아 및 슬로베니아의 긴 여정을 생략하고 새로 발굴한 곳으로 오스트리아의 오지 중의 오지로 지도상에서 보면 첩첩산중이고 각종 생활 인프라가 무척 척박한 것으로 생각하고 생필품 및 오일을 풀 차지하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번 유럽 8개국 자동차 여행 중 가장 험난한 길 S자는 기본이고 G자 심지어 V자로 오르고 올라 말리츠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하였고 이곳은 너무 깊은 계곡이라 더 이상 차로 이동이 불가능하며 기차에 차를 싣고
터널 통과하는 시스템으로 다음 목적지인 바트 샤슈타인으로 갑니다. 주변 경치가 어찌나 좋은지 이곳에서 며칠 투숙하며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에서 각종 액티비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극하였던 곳입니다. 이제 말리츠 역에 도착하여 기차에 차를 싣고 사람은 객실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기차의 정류료는 QBB, 레일짓이 있고 1인당 16.36유로이며 약 2시간마다 한 편씩 번갈아가며 오베르 벨라흐까지 약 12분 소요됩니다. 한국에서 페리에 자기 승용차를 싣고 섬에 가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인데 이렇게 기차에 자기 차를 싣고 3,4천m의 고봉을 터널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고 신비스러운 경험입니다. 이제 운전사를 포함하여 모든 승객들은 객차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객실의 좌석은 랜덤으로 편한 곳에 착석하면 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 열차의 기원을 살펴보면 산을 가로질러 북쪽의 가슈타인 계곡으로 가는 무용로는 청동기 시대부터였고 기원전 400년 전부터 겔트족이 사용하였으며 기원전 15세기경 로마 노리쿰 속주에 편입되어 로마의 도로가 되었습니다. 중세 내내 짤스부르크의 무용로, 특히 호에타오에르 산맥에 채굴된 소금과 금을 운반하기 위한 전초기지였고 이곳은 1901년부터 1907년까지 타오에른 터널 건설과 1909년에 타오에른 철도 노선의 개통으로 현재는 자동차 셔틀 열차를 1920년부터 말리츠에서 오베르 벨라흐 역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두 구간 짧은 일정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흥미있었던 승차였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이 구간에 이런 시스템이 이번 여행에서 경험하게 되어 무엇보다도 흥미진진합니다. 이제 다시 승용차에 전원 탑승하고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반 도로로 빠져나가면 됩니다. 오늘은 일반 유럽 여행객으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두 가지, 이글 아레나와 말리츠 기차 탑승이었습니다. 오지 여행의 묘미를 충분히 느껴본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